성가정 축일입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아서 우리들 모든 가정들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울타리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더등하신 하느님과
온 가족을 통하여 참된 삶의 방법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도와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다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대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대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네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대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대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헤로대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 천신망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 가지 매운맛과 만 가지 괴로움을 겪는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천신망고 끝에 이렇게 도달했다 얘기합니다. 요셉 성인은 그야말로 천신망고 끝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예수아기를 낳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에집트로 피신하고 천신만고 끝에 그 가정을 지키며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뜻을 따르며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천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 즉 나자렛 성가정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은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가정을 통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가정은 가장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는 젊은이들의 행복한 표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며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 은총 없이는 성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오늘날 악마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가정의 거룩한 울타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훈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지금 어떠합니까?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신뢰의 그 끈끈한 정으로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까? 바가지 긁으며 괴롭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사막에 나가서 홀로 늙어 죽는 것이 낫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게 된다면 또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요 자선은 늙은 이의 면류관이다. 성서는 일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충돌로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은 젊어서 얻은 자식은 무사의 손을 떠난 화살과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손을 떠나 날아가는 화살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난 자식들에게서 안타까움과 후회의 감정들, 실망과 좌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시함으로써 빚어진 우리 사회의 질병에 여러분 가정도 깊이 시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신과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부모와 형제 간에도 불목하며 때에 따라서는 원수같이 여겨져서 신문지상에 보면 가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그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행복과 경제력을 같은 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반문해 봅니다. 정욕은 우리들 모두가 많은 것들을 너무도 쉽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머도 담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가. 그렇게 우리를 공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성가족 수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모두 성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의 이런 영혼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개인이 거기에 같이 화답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에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적극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가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는 우리가 가정이 함께 기도하자 가는 못당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 기도도 한번 만들어보고 약속된 시간에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만 그 실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금년에도 또다시 강조합니다.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발칸반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386만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대충 가늠이 될 겁니다. 386만이면 강원도 인구의 2.5배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 시로키브리에그라는 아주 작은 도시, 그 사람들 도시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행정구역명으로 얘기하면 읍 정도 됩니다. 2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 2만 6천 명이 되는 시로키브리에그라는 그 도시는 천년이 넘도록 단 한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그 도시를 연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그곳 사람들. 그들 내부를 들여다보고서 다음과 같은 문화를 확인합니다. 혼인할 때 이 약혼자들, 이 젊은이들 혼인하기 위해 성당에 갈 때 십자가를 하나 들고 사제는 그 십자가를 축복하고 나서 삶을 함께 나눌 동반자, 배우자를 찾았느냐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배우자의 십자가를 찾았습니까? 당신 배우자, 평생 반려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십자가를 찾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당신이 사랑해야 할 십자가이고 당신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 행에 쳐서는 안 됩니다. 가슴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보존하십시오. 그들이 혼인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 그 신부는 오른손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신랑도 그 신부의 손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포갭니다. 그리고 그들 서로가 십자가와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기쁠 때나 고통 가운데에서나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겠다는 혼인서약을 예전에 따라 선언하고 교환할 때 사제는 영대를 그들의 손을 손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십자가에 입을 맞춥니다. 만일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를 버린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절이 끝나고 이 신혼부부는 신막의 문을 넘어서 좋은 곳에 십자가를 모십니다.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그들 삶의 기준점이 되고 그것은 가정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이 젊은 부부는 가정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지켜짐을 확고하게 믿으며 혼인생활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몰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옵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 태도는 다릅니다. 역경이 그들에게 닥칠 때 변호사나 상담 심리치료사 혹은 점쟁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십자가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도우심에 호소하며 서로를 용서할 힘을 청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불가분리적으로 일치하여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켜지고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속된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지닌 자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이 가정의 울타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사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튼튼하게 지켜주십사 얄쩍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혼인갱신식을 합니다. 혼인갱신식. 근데 저는 우리 본당의 부부들 혼인했을 때의 그 서약을 갱신하는 그 갱신식을 1월 12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두고 좀 더 설명을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보에 공지를 했습니다. 금년의 혼인갱신식에 많은 부부들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부부들 모두가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혼인갱신식에는 시로 키브리의 그 마을의 혼인갱신식 그것을 그대로 우리 본당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십자가 하나 들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룩함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 혼인할 때에 그 거룩한 약속이 적극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온전히 동참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나님의 성부를 전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세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굽어보시어 인류가 지구촌이 한 가족으로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그들이 성가정의 모습을 본받아 힘을 얻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은총의 백년, 계승의 백년, 영광의 백년을 외치는 저희 고당 신앙인들이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세상의 죄를 보속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빛나는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요.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탄을 경축하는 이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만물을 당신 안에 일으키시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오.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중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정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의 해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영장의 기도를 부르지 않았사오나 한마디만 하소서 제 영혼이 온다하리이다. 아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총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가족에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